안녕하세요. 뉴욕 채굴 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한국어로 처음 진행하는 날인데요. 지금 살짝 떨리고 설레는 마음이지만 차분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개를 잠시 하자면 현재 미국 전 지역 중에서 아마 전기세가 제일 비싼 지역인 뉴욕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직접 채굴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암호화폐 디파이 프로그램들에 직접 투자해야 해서 자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로 총 3편에 걸쳐서 시리즈로 여러가지 그동안 저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투자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현재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것들로 추려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총 3편 중에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코인은 바로 Splashive Network란 DeFi 프로그램의 Splash 코인입니다. 저희 모든 영상들은 코인들을 소개한 뒤에 제가 직접 구입부터 스테이킹까지 실시간으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여드리면서 구매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Forex Shark라는 유명한 개발자가 개발한 Faucet, 한국말로 그냥 읽으면 파셋이죠. 그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번역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수도꼭지란 뜻입니다. 이 파셋이라는 디파이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코인이 영어로는 드립, 한국말로 읽으면 드립이고 물방울이라는 뜻인데요. 즉 거의 잠근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 걸 표현해서 이걸로 디파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소위 말하면 정말 대박을 쳤습니다. 한국분들께도 정말 많이 알려진 걸로 알고 이미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코인은 지난 몇 개월에 걸친 하락장에서 다른 디파이 프로그램 코인 가격들이 정말 자비 없이 우르르 무너질 때, 뭐 예를 들자면 모든 분들이 제일 익숙하신 한 번쯤은 다 해보셨다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네트워크에서 제일 유명한 팬케이크 스왑의 대표 디파이 코인이죠. 케이크라는 코인도 13불, 14불 때에서 반토막 넘게 5불 때까지 무너질 동안 이제 이 파셋 네트워크의 드립이란 코인은 역주행으로 단기간에 한 20불 때에서 최고 가격이 170불까지 무려 8배 이상 약 한 달 반 만에 800%가 올라간, 정말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또 해보신 바로 그 코인인데요. 이 코인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 보시면 일단 코인을 사서 원금을 언제든지 뺄 수 있는 다른 DeFi 프로그램들하고는 다르게 처음에 스테이킹으로 넣으신 원금을 빼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Passive Income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일을 전혀 안 해도 저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자산이 쌓이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이제 수많은 DeFi 게임과 노드들 및 DeFi 프로그램들이 제일 큰 문제점이었던 게 바로 이 고래들이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원금을 빼지 못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래들이 어마어마한 큰 금액으로 코인을 사서 그 코인의 가격이 급등을 하면 이때를 기다렸다가 차익 실현하려고 고래들이 모든 걸 청산하자마자 그 코인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급락을 하는 꼴을 이 DeFi 시장에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래들한테 택스를 많이 책정해서 가격 방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이 된 DeFi 프로그램인데요. 원금을 빼지 못하는 대신에 이제 넣으신 그 시간부터 실시간으로 매 시간, 분분, 초초마다 아무 때나 출금을 하실 수 있는 드립코인이 보상으로 이자로 계속 쌓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계속 매일 특정한 시간을 정하셔서 빼셔도 되고 또한 장기적으로 이제 계속 리컴파운드를 하셔서 금액을 크게 불리신 다음에 빼셔도 되고 또 원하시는 금액이 모이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주급, 월급 형식으로 아니면 매일 매시간 그리고 만약에 들어가신 금액이 크시다면 매 분마다 아무 때나 출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명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파셋 공식 메인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일단 영어가 약하신 분들은 여기서 한국어를 눌러주면 이렇게 한국어로 바뀌는데요. 근데 이건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서 번역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오역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 불편하실 때만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이 파셋이 아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스플래시 코인인데요.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스플래시가
파셋과 아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 파셋의 하드 포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느냐? 파셋은 네트워크를 바이낸스 네트워크를 쓰고 있고 게스비를 BNB 코인으로 쓰지만 오늘의 주인공이 이 스플래시 코인은 아발란치 네트워크이고 게스비 역시 아발란치를 사용합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팩트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파셋은 하루의 원금, 즉 디파짓이죠. 이 디파짓의 1%를 리컴파운드를 매번 하던 안 하던, 그러니까 이자를 다시 원금에 넣던 안 넣던 정확히 1%를 주고, 예를 들어 만불을 넣었을 때 1%인 하루의 100불이 리컴파운드를 하던 안 하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넣고 매일 24시간에 한 번씩 계속 1%씩 나오는 이자를 리컴파운드를 안 하고 계속 매일 털기만 해도 1년 이자율은 정확히 365%를 받게 됩니다. 여기 글을 보시면, 밑에 보시면 번역을 해서 한국말로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리컴파운드를 하시게 되면 근데 그 연 이자율은 계속 늘어나겠죠. 365%가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근데 파셋에 비해 오늘의 주인공인 스플래시 네트워크의 스플래시 코인은 이 디파이는 몇 퍼센트를 주냐면 바로 하루에 1%가 아니고 그것의 두 배인 하루에 2%를 줍니다. 게다가 지금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도 정말 아주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파셋 초창기에 업앤다운이 이렇게 있었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그 구간이 있었는데 그 계속 있었습니다. 이 두 디파이 프로그램이 구조가 아예 같기 때문에 차트를 비슷하게 따라갈 것 같다고 다들 전망하고 있고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디파이이고 아발란치 네트워크의 첫 번째 파셋 하드포크라고 다들 기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타이테노 하드포크들인 지금 차트상 분위기가 너무 좋은 스피어라든지 사프, 링파이 같은 것들도 타이테노 초창기 때랑 차트가 비슷해서 기가 막힌 상승이 아직 남아있을 거라 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 시총이 작기 때문에 올라갈 룸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스플래시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스플래시가 약 5불 50전에서 60전일 때 여기에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런칭 하자마자 다른 디파이 프로그램들과는 다르게 정말 폭발적으로 약 5불 50전일 때부터 단 이틀 만에 33불 83불까지 돌파를 하고 잠시 숨고르기를 하다가 다시 꾸준히 오르더니 10일 만에 52불 96불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가격 안정화가 되고 있는 시간이라 지금 들어가시는 것도 정말 좋을 듯 보입니다. 제가 살짝 속상한 게 저희 시청자분들한테만 나중에 따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저희가 예전에 디파이를 한창 공부하고 입문할 무렵에 정말 초기 때죠. 어느 디파이를 잘못 들어가서 정말 큰 돈을 날리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몇억 대를 날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소량만 들어갔을 때만 이렇게 터지는 게 너무나 속상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들어가고 나서 이거 보시면 고점 대비 약 1000%가 올랐네요. 한 10배? 정말 소량인 게 물론 함정입니다만 그래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매일 팀원분들이 늘어날 때마다 너무나도 기쁘고, 정말 유튜브를 더 빨리 시작해서 한국 분들에게 제가 이 스플래시 좋다고 소개를 미리 들었었다면 이 기쁨을 같이 나눌 귀중한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아쉽고 송구합니다. 자, 이제 위를 보시면 여기 더 탭에 들어가시면 모든 자금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메인 페이지로 갑니다. 여기 중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디파짓이라고 보이는 게 한국말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원금이나 넣은 금액 정도 되시겠고 또 혹시나 해서 구글 번역기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르시면 네, 보증금 맞네요. 저는 초반 자금이 너무 없어서 그때 약 한 300불어치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맥스 페이아웃은 한국말로 보시면 이제 최대 지불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계속 패시브 인컴 형식으로 리컴파운드를 아예 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지급되는 이자를 계속 나오는 족족 뽑으셔서 출금을 하신다고 하면 이게 금액에 따라 몇 개월 아니면 몇 년이 걸리시든 477.590 스플래시 코인을 달러로 약 19,200불이 되겠네요. 이걸 뽑으시게 되면 이거 다 뽑으시게 되면 이게 만기 금액, 즉 최대 지불금 리밋입니다. 그 후엔 더 이상의 돈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만 불을 넣게 되면 최대 지불금은 거의 한 3만 5천 불, 4만 불 정도 되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클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난 만약 매일 받는 이자의 덩치를 계속 불리고 싶다. 이자를 털지 않고 원금에 보태서 리컴파운드를 하신다든지 혹은 새로운 디파짓을 하시면 최대 지불금은 이 맥스 페이아웃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자산을 가끔씩 리컴파운드를 하셔서 불리신다면 맥스 페이아웃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이게 바로 claim, 즉 돈을 뽑은 개수인데요. 아, 지금 번역엔 주장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오역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리컴파운드를 하거나 출금을 하면 여기에 총 그 리컴파운드를 한 개수와 출금한 개수를 합쳐진 금액입니다.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정확히 보증금의 1%가 지금 보증금을 보면 약 1.32 스플래시 코인이니까 2%면 이 계좌는 약 2.6 스플래시 코인 혹은 약 하루에 106불 정도를 계속 실시간 이자로 여기 받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이자가 쌓인 금액을 계속 보여주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저희 팀원분들이 30명이 계시고 30명 밑에 계신 분들이 3명 더해서 총 팀원이 33명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상을 보시면 팀원들 간에 서로 에어드랍을 한 금액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모든 팀원분들께 에어드랍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초창기라서 모든 팀원분들께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늘면 늘수록 계속 에어드랍 양은 늘어날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익을 취한 게 없고 지금 한 30% 정도는 리컴파운드를 해서 하루에 받는 양은 늘리고 있고 나머지 70%는 다 팀원분들께 에어드랍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 스플래시 디파이는 파셋과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리퍼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다른 기존의 디파이 프로그램들과 다른 점입니다. 문제는 이 윌라인 리퍼러 주소를 집어넣어야 하지만 이 디파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사시기 전에 꼭 리퍼러의 주소를 넣어주시고요. 이 주소의 리퍼러는 그 리퍼러 밑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팀을 합류할 수 있게 되고 서로 간의 에어드랍을 통해 보상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걸 보시고 이 디파이가 괜찮은 것 같아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팀원이 되어주십시오. 서로 같이 서포터가 되어주시고 파트너가 되어주십시오.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쯤에서 설명을 끝내고요. 이제 어디서 어떻게 구입을 하는 것부터 스테이킹 하는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직접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디파이 에코 시스템이 아발란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발란치를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아발란치 구입 후에 여기 스플래시 정식 홈페이지에 오셔서 스플래시 코인을 구입하시고 이제 스테이킹만 하시면 됩니다. 택스는 파셋과 동일하게 10%이고 이 택스는 개발자에게 가는 게 아니고 이 디파이 재정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리퍼럴 프로그램에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발에 쓰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거주 중이라서 한국 거래소는 하나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계신다면 바이낸스 쪽이나 한국 거래소 중에서 아무 곳이나 아발란치를 구매하실 수 있는 거래소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미국 및 해외에서 거주 중이시면 쿠코인이라고 쿠코인에 가셔서 가입만 하시면 인증 안 하셔도 아발란치 코인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말은 오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영어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아발란치 코인을 보유하시고 있다는 가정하에 메타마스크에 가셔서 아발란치 네트워크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여기 더 탭에 가셔서 팀 리더인 리퍼러의 스플래시 주소를 넣으셔야 합니다. 만약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셔서 저희 팀원이 되고 싶으시다면 바로 여기 Update Your WaveStarter에 가셔서 설명란에 있는 저희 스플래시 네트워크 주소를 복사하셔서 넣으시고 여기에 넣으시고 밑에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끝납니다. 이제 홈 버튼 옆에 있는 더 웰이란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현재 스플래시 코인 가격과 이 디파이 프로그램의 아발란치와 스플래시 코인 밸런스를 보실 수 있고 지금 아직 300만 불이 채 안 됐죠. 파셋 덩치에 비하면 아직 올라갈 룸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 바로 밑에 여기 보시면 이제 스플래시 코인을 아발란치 코인으로 사고 파실 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제가 리컴파운드를 하는 것과 디파짓을 하는 것을 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이자를 리컴파운드 하는 것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늘 팀원분들께 미국 현지 뉴욕 시간 아침 10시쯤에 이미 에어드랍을 모두에게 보내드렸었습니다. 몇 시간 지나 지금 약0.6 스플래시 코인이 쌓여있네요. 이걸 원금에 보태는 리컴파운드를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오시면 이 fill up recompound 이걸 누르시면 이제 메타머스크에서 써야 하는 가스비가 여기에 딱 나옵니다. 아발란체를 가스비로 써야 하시기 때문에 아발란체는 꼭다 바꾸지 마시고 넉넉하게 한 0.1에서 0.3 정도는 남겨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가스비는 얼마 차이 안 나지만 그래도 조금 세이브하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에디트 편집이죠? 이거 누르시면 지금 미디움 가격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걸 저기 왼쪽에 로우로 바꾸시면 짜잔, 조금 가스비가 싸졌습니다. 근데 이건 티끌모아 태산이기 때문에 이게 쌓이면 또 어마무시합니다. 자,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아발란체나 가끔 팬텀 네트워크에서 되지만 바이낸스 네트워크는 유독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낸스 네트워크는 거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Confirm 버튼 누르시고 아니면 확인이겠죠? 한국어면. 이걸 누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있던 이자로 받은 스플래시 코인 개수가 여기 원금에 있는 여기 스플래시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파짓 양이나 매 이자 받는 스플래시 코인 개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맥스 페이아웃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이 클레임을 누르시면 이자를 출금을 하시게 되고 메타마스크 지갑에 스플래시 코인으로 출금하게 됩니다. 메타마스크의 지갑 안에 스플래시 코인이 있는 걸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 더 웰에 다시 가셔서 그 스플래시 코인을 이제 아발란체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제 리컴파운드를 다 끝냈으니까 디파짓 하는 것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여기 아발란체를 모아놨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스플래시 코인 사는 걸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 Buy Splash Coin을 고르시면 벌써 메타마스크 지갑 안에 있는 아발란치를 숫자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걸 원하는 양만큼 기재하시고 슬리피지는 1%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실 필요 없이 저 밑에 Buy 버튼 누르시고 메타마스크가 뜨면 이제 가스양을 조절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끝났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더 탭에 다시 오셔서 이렇게 이자가 0으로 된걸 아실 수가 있고, 이제 이 이자가 여기 원금 아니면 혹은 보증금 이 디파짓 안에 뿔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 감회가 새로운데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가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벨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편과 3편에 정말 좋은 코인들과 디파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욕 채굴 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